다낭에서 호이안 그 많이들 가시잖아요. 그럼 이제 그냥 호이안만 가는데 가는 길에 아주 진짜 아주 작은 현지인 시장도 이렇게 있어요. 별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보는 것도 되게 재미가 있죠. 그죠? 뭐 옷도 팔고 신발도 팔고 뭐 과일 같은 것도 팔고 뭐 그래봐야 한 100m 정도밖에 안 되는데 와 이것도 뭐 나름 재밌네요. 아 좀 특이하게 와보려고 다낭에서 오토바이를 타고. 모토바이크라고 하거든요, 여기서는. 네. 아무튼 이걸 타고 호이안까지 왔는데, 30km 조금 넘어요, 편도. 근데, 어우, 이게 인간이 할 짓이 아니네. 너무 엉덩이가 아파요. 자, 아무튼, 호이안에 도착을 했습니다. 자, 호이안은 뭐, 관광객들이 진짜 많죠. 그래서 이런 가게들도 정말 많은데, 근데 호이안은 진짜 그 다낭보다는 좀 뭐랄까요, 네. 가격을 좀 많이 비싸게 맞는 것 같고, 네. 또 꾸요 또 신기한 거 사먹네. 네. 이게 뭐야? 아, 이거는 새우를 감싼 튀김 같고요. 이거는 전 같은데 이건 뭐 굴하고 새우 들어갔네? 와, 이거 새우 엄청 들어갔다. 야 그죠? 네. 뭐 도넛 비싼 것도 있고. 아줌마가 저렇게 여기에서 네, 튀겨요. 튀겨서 줘요. 근데 이 새우 진짜 많은 거 이건 얼마지? 꾸요, this bounty? 아, 40. 40. 아, 이거는. 쌤쌤. 쌤쌤. 40. 아줌마, 40. 20. 아, 20. 40. 오케이. 아,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1,000원. 그 다음에 전 같은 거 요거는 우리나라 돈으로 2,000원. 아, 근데 요거, 요 새우 요거는 2,000원 주고 사먹을 만한, 할 것 같아요. 꾸요 덕분에 또. 신기한 거 먹어보네요. 뭔 소스를 저렇게 핫 소스? 네. No hot. No hot. 어 이건데 와 이게 뭐야? Fish ball? 네. No hot. 오케이 오케이. 아 이렇게 생겼어요. 안에 새우 들어가 있고 이렇게. Good? 응원? 아, 안 먹어. 한번 먹어볼게 저도. 이게 겉에 이거는 그냥 뭐랄까 옛날에 막 한 20, 30년 전에 초등학교 앞에서 그 안에 가짜 햄버거 패티 있잖아요. 햄버거 안에 가짜 패티 고기 아닌데 약간 그런 맛? 그 안에는 새우 이제 머리 나오기 시작했어요. 자 저는 또 이제 호이안을 한번 네, 걸어다녀 보면서 네, 꾸요랑 구경이나 한번 해보죠. 방금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그 튀김 같은 거 사 먹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가격 뭐 이거는 2만 동이고 그다음에 뭐 전 같이 생긴 거는 4만 동이고 뭐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. 근데 그 아줌마가 영어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저하고 꾸요하고 친구인 줄을 몰랐던 거예요. 그러니까는 저한테 제가 사 먹은 거 꾸요가 사준 거 저한테는 2만 동이라고 했잖아요. 근데 꾸요가 미리 가서 이제 돈 냈거든요. 근데 꾸요한테는 만동이라고 그랬대요. 그러니까 이 호이안이 현지 사람들한테 파는 가격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 사람들 관광객들한테 파는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. 보니까 뭐 작년에 왔을 때는 그 반미 파는 데로 유명한 데 있잖아요. 네, 거기서도 제가 이거 뭐 저한테는 뭐 왜 뭐 예를 들어서 3만 얼마 받고 그거 꾸요한테 얘기했더니 꾸요가 가가지고 자기가 똑같은 거 샀는데 만동인가 15,000동밖에 안 내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좀 어이가 없었죠. 아무튼 이게 좀 유명하고 좀 더 오래 좀 인기 있는 관광지가 되기 위해서는
이런 것들도 좀 정리가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러지? 그냥 여기도 한탕 중인가요? 아무튼 참 좋은 데인데 이쁘고 이런 것만 없으면. 근데 왜 입장료를 안 받지? No admission fee. No admission fee. 120,000 dong. No? 아? 아, no. No? Why no? 아, 좀 말이 좀 제가 너무 뭘 들리겠나? 말이 좀 안 통한데. 입장료를 지금 전 안 냈어요. 근데 사실 이 호얀이 무조건 막 홍사랑 자꾸 입장료 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 입장료가 이 호얀 올드타운 내에서 그 유명한 몇 군데가 있어요. 뭐 일본교부터 해가지고 뭐 사원 뭐 이런 것들. 그래서 그런 데만 갈 거면 네, 그런데 갈 거면 입장료를 내는 거고 그런데 안 가고 그냥 길만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입장료 안 내도 되거든요. 근데 그거 입장료를 그냥 막 무조건 입장료 내라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다 내잖아요. 근데 그거 안 내도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. 근데 이것도 좀 제가 나중에 한번 물어볼게요. 조사를 해보고. 여기에 무슨 또 사원 같은 것도 있네요. 뭐 이런 거는 제가 베트남 다니면서 하도 많이 보니까. 그 다음에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게 이제 그 구글 지도상에 일본교라고 나와 있는 그죠. 뭐 대충 짧은 지식으로는 중국하고 그 일본하고 아니야 아무 말씀도 안 드린 게 나을 것 같아요. 왜냐면 또 어이없이 또 이상한 정보 얘기했다가 그죠. 네.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찾아서 한번 보세요. 뭐. 아니면 제가 이 영상 올라갈 때쯤에 한번 찾아서 자막으로 올리든지 할게요. 근데 이제 여기도 들어가서 뭐 이것저것 보려면 그때는 티켓을 좀 끊어야 되기도 하고. 아, 티켓이 아니라 그 뭐죠? 네, 입장료. Oh, I know. 아, 그죠. 여기는 티켓, 그 입장료 끊은 사람만 네, 들어갈 수 있죠. 지금 저기 있는 저기 뭐야, 하얀 옷 입은 저 베트남 여자분이 아마 그 입장, 그 티켓 그거 보여달라고 할 거예요. 근데 뭐 저는 안 봐도 상관없으니까. 자, 아무튼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직진하면은 보이는 데가 바로 이제 투봉강이고요. 저 투봉강에서 건너편에도 뭐 식당이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. 그러니까 그 호야는 왜 밤에 와야지 이쁘다고 하잖아요. 네, 근데 너무 깜깜한 밤보다도 지금 이 시간처럼 약간 해질녘일 때, 네, 그때가 훨씬 더 이뻐요. 사진 찍어도 훨씬 더 잘 나오고. 근데 너무 어두워지면은 그냥 그 여기가 뭐 가로등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나라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이런 그 호얀을 상징하는 등 같은 거는 뭐 잘 보이겠지만 그거 이외에는 네, 좀 많이 어둡더라고요. 아, 사람 진짜 많네요. 저기 유명한 저 다리도 보이고. 저 다리 이름이 뭐지? 땐라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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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오? 다오. 다오? 다오, 다오교인가 봐요. 다오 다리. 자, 여기 보니까, 야, 저 사람들은 그 결혼식 촬영하는 사람들인가? 웨딩? Yes. 아, 웨딩 촬영하는 사람이네요. 지금, 오, 저렇게 등 앞에다가 저렇게 해놓고, 아, 오, 저렇게 사진 찍으면 진짜 이쁘겠다. 그리고 저 등도, 저 등, 바우니요? 저 라이트? No $1. 150? No. The light. Huh? Light. Free. Yeah. 아, 저 등은 공짜인데 저것도 이제 막 할머니들이 파는 경우도 있거든요. 비싸게 막 $1씩 달라 뭐 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진짜 좀 아니고요. 저것도 또 다 배에서 이제 뭐 소원 빈다고 해서 강에다가 띄워놓고 또 저쪽 가서 또 주워서 또 팔고 하긴 하는데 뭐 장사는 어떻게 하든지 상관은 없지만 워낙 또 그 비싸게 받고 바가지를 많이 받으면은 안 좋기 때문에. 이 배는 지금 꾸유가 얘기하는데 이 배 한번 타는 거는 15만 동 정도 한대요. 150? Yes. For how long? Yeah. 1 hour? 20 minutes. 아, 지금 이 배 타는 거는 15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7,500원인데 아, 20분 정도 네, 배를 타고 가는 것 같아요. 아무튼 그래서 요 다리 아래쪽에 그 호객행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거예요. 그러면
그 호객행위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된 가격을 얘기하는 사람은 없거든요. 그러니까 뭐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저처럼 꾸요랑 같이 다니시거나 이러시면은 뭐 정말 뭐 베트남 사람들이 원래 받는 그죠? 네, 그 가격에 하실 수 있겠죠. 아, 아무튼 지금 이 투봉강 앞쪽은 네, 이렇게 네, 배 타시는 분들 되게 많죠. 한 반 이상은 한국 분들 같아요. 어, 그리고 저 아까 저 웨딩 촬영하는 저거는 어, 너무 이쁘네. 자, 호얀의 상징인 요 다리. 오늘이 일요일이라서 그럴지도 모르겠지만은 와, 사람이 정말 많네요. 네. 사람이 정말 많아요. 이렇게 생겼어요. 재밌네요. 그리고 살짝 저기 노을 지는 쪽도 한번 볼까요? 네. 이렇게. 와, 멋있죠? 네. 이 시간대 오는 게 제일 진짜 이뻐요. 저기 웨딩 촬영하시는 분들도 계속 보이기는. 야, 정말 예쁘네요. 자, 이제 해가 다 졌어요. 해가 다 졌는데 지금 보세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여기 오셔서 시간 보내시면서 해질녘쯤에 이제 여기서 사진 찍는 게 제일 좋아요. 지금 뭐 배 타시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 뭐 호얀 야경도 어느 정도 조금은 보이는데 지금 이렇게 이거 보는 것보다는 해질녘쯤에 와서 배도 타보고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도 그때가 사진이 제일 잘 나오죠. 아무튼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그러니까는 그 왜 우리나라 해지는 시간이랑 똑같아요. 봄이나 가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최소 6시 전까지는 오셔야 돼요. 그리고 뭐 겨울에는 5시 전까지는 오셔야 되겠죠.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. 뭐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한 7시? 네, 그 전쯤에 오시면은 좋은 사진 많이 찍어 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아, Germany and South Korea is in the same division in World Cup, you know? Yeah, we're from South Korea. Yeah.